근데 뭐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야?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지,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가? 여기도 하나 있네? 그림이 어디 있다는 거지? 화장실에 있다는데,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그림이 화장실에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난못 찾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안 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어떻게 적혀있냐면은 테이블 밑에서 순환을 겪은 뒤에 나가면 꼬마 귀신이 남자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자변기 안까지 따라가가지고 혼쭐을 내주면 얻을 수 있다는데. 뭐 자변기 안까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애초에. 설마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일 수도 있겠다. 없죠? 네. 이전에 먹었나? 세 개밖에 못 먹었는데. 조각이 총 6개라는데 제가 3개 얻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나면은 이제 다섯 번째 조각인데.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아, 이 아줌마 계속 나온다. 그만 나오세요. 저리 가. 아니, 나 못 먹었는데? 어디선가 하나 못 먹었거든요? 여기 가면은 이제 다섯 번째 조각, 여섯 번째 조각밖에 안 남는데. 저 지금 조각 세 개밖에 못 먹었거든요? 총 6개인데, 여기서 지금 2층에서 4개 먹어야 되고, 지하 가서 하나 먹어야 되고, 옥상 가서 하나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총 6개라는데 지금 여기 세 개밖에 못 먹었거든요? 뭔가 하나 못 먹었다는 얘긴데.
일단 355실이랑 355실이랑 그리고 그 뭐냐 토시오가 막 왔다갔다 하면서 책상 밑에 제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얻는 거랑 두 개는 확실히 얻었고요. 세 번째 게 307호에서 얻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화장실에서 얻은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둘 중에 하나를 못 먹은 것 같은데 지금 307호나 아니면 남자 화장실 둘 중에 하나를 못 먹은 것 같거든요. 제가 못 먹은 것 같은데 어떤 걸 못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못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하 1층까지 갔죠. 옥상 열쇠죠? 아, 문 열고 나가려고 하면은 미친 듯이 빨리빨리 움직여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아까 여기서 다시 안 들어갔었죠? 다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찾아? 다시 들어가서 저 안쪽까지. 이렇게 나왔죠?
저 조각들을 다 얻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7호랑 남자 화장실 한 번 더 가볼게요. 그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지금 제가 하나 못 얻었거든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못 얻었어요, 지금. 어, 내가. 소리 난다. 난다요. 자, 이제, 머리카락 싸다고 날리려고 하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근데 반사신경 장난 아닌데요? 엄청 잘 피하는데? 그럼 못 들어가 이제? 한번 또 깨야 되나 보네 이거. 아 진짜. 아닌가? 저기까지 가야 돼. 아까 내가 있던 데가 3층이었지. 남자 화장실 일단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남자 화장실 아니면은 307호거든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지금 아이템을 못 먹었는데 일단 남자 화장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없는 것 같고요. 저건가 설마?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죠? 307호에서 못 먹었나 보다. 여기서 먹었고 307호에서 못 먹었나 보네요. 307호. 307호에서 내가 아이템을 못 먹은 것 같아.
이거 어딘가에서 못 먹은 거 같거든요? 어떻게 나오는 거지? 뒤에 컷신 있다고요? 아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미치겠구만.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데? 얻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얻는 방법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얻어야 되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 깨자. 일단 지금 먹은 거 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깨러 갑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 이번 스테이지가 좀 길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좀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제 타임 리미트예요. 빨리 안 가면은 죽습니다. 어제 하나 못 얻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공략에서 나온 대로 해도 안 되는데? 뭐가 안 일어나는데? 307호에서 무슨 이벤트가 일어난다는데 뭔 이벤트인지 모르겠네요.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지도 않고 쟤 뭔 무슨 이벤트가 있다는 거야? 문 열고 들어가야겠죠? 이거 어차피 다 못 모으면은 다시 와야 돼요. 어차피 떨어지죠? 마지막 지각, 조각은? 되죠?
떨어져 버렸죠? 요 주변에 또 하나 있다는데 일단은 클리어 합시다. 고전 게임 잘할 것 같은 토시오라고요? Here we go! 와, 그런데 구름이 장난이 아닌데요? 너 거기 왜 쳐다봐? 밀어가지고 혼내주려고 그러죠? 올라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죠? 이거 봐, 하나가 부족해. 이거 뭐 어떻게 얻어야 되는 거야? 아, 뭐가 부족한 거지, 이거? 잠깐만요. 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잠깐만 좀 볼게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지? 하나가 모자른데 이거. 7호 아니면은 남자 화장실이거든요. 하나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좀 찾아볼게요. 공략에도 없는데? 네. 영상 공략에도 제대로 안, 이거 다 안 넣었는데요? 어떻게 얻어야 되지, 이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두 번째 조 이거 두 번째 에피소드 병원 아무것도 없는 병원 여기 지금 조각이 하나가 부족한데 그림 조각이 하나 부족하거든요. 그림 조각이 하나 부족한데 이거 네 제가 볼 때는 307호 아니면은 307호 아니면은 남자 화장실이거든요. 307호나 남자 화장실 둘 중에 하나 놓친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 네 나와 있질 않네요. 제대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글만 대충 적혀져 있고 그 그대로 봐도 네 진행이 안 되네요. 제가 하나 그려드릴까요? 네 그려주세요. 토시오의 원원을 달랠 수 있게 하나 그려주세요. 내가 307호에 있는 걸 못 얻었네. 307호에 있는 걸 못 얻었네요. 잠깐만. 307호 것만 얻으면 될 것 같아요. 307호 거. 307호에서 어떻게 얻는지 잠깐 볼게요. 막 만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TV 누르고 바닥 살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도 안 나와 있네. 잠깐만, 이 공략도 안 나와 있는데. 영상으로 된 거 보고 있거든요. 아니 307호에서 뭐 어떻게 얻으라는 거야 도대체? 뭔 짓을 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307호 맞아. 뭐 이벤트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벤트를 안 봐서 그러네. 이벤트가 엄청 많이 눌렀다가 해야 되네. 그 TV를 갖다가 미친 듯이 계속 눌렀다가 네, 뭐냐 켰다 껐다 계속 해야 되네요.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특정 자리에서 엄청 많이 눌렀다 껐다 해야 켰다 껐다 해야 되네. 그래야지 나오네. 뭐 이런 이벤트가 다 있냐. 어이없네. 이 부분은 진짜 공략 없으면은 아예 못 깨겠는데.
네, 307호 아까 가가지고 막 그 눈가에 나오는 TV 있잖아요. 그거 계속 다 봤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거 계속 만지작거리고 계속 껐다 키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그래도 네, 안 됐죠? 근데 그거를 더 만지작거려야 되나봐요. 제가 한 20번, 30번 만진 것 같은데 한 50번, 60번 만져야 되나. 그래야지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들어가서 오른쪽 첫 번째 거에서 네,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 첫 번째 병, 뭐냐, 그 침대? 거기서 이제 그 뭐냐,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픽카드 때문이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게임 열받게 하네 이거. 아 열받네, 열받아. 최대한 빠르게. 네, 안녕하세요. 봐주고요. 도시오라고요? 305, 306호 저쪽으로 가야 되죠. 아 이거 세 번이나 깨야 되네. 더 나오는구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여기 빨리빨리 넘어. 여기서 그림 하나만 더 얻으면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갈 수 있죠. 네, 게임 시작한 지 좀 됐어요.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네 번째 에피소드까지 다 깨고, 거기 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에피소드에 있는 숨겨진 아이템들을 다 찾아야지 마지막 에피소드가 열린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찾고 있는 중인데, 다 찾았는데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림 한 조각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네,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림 한 조각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판만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진짜 토 나옵니다. 방금 영상 공략 봤거든요? 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307호에서 못 오는 거예요. 307호.
도시오 이제 짱나가지고 뺨 때리고 싶다고요? 약간 동라노예 같아요. 동라노예 참피 같아요. 참피 저거 봐봐. 저기 참피 저거 왔다갔다 하는 거 보이죠? 저거 저거 봐봐. 점프 하죠. 여기서 아이템을 못 얻은 거거든요? 여기서 잘 얻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얻어야 되냐 잘 보세요. 안 나오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계속 누르면은 여기서 숨는 이벤트가 나오거든요.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왔다. 자, 요렇게 이벤트가 나와야 돼요. 네, 요 이벤트를 못 보면은 얻을 수가 없어요. 안봐가지고 놀랐네. 와 씨 안심하고 있었네. 와 어우 놀래키는데 이쁘고 나발이고 왜 이렇게 놀래키는데요. 자 이제 바닥에 있을 거예요. 봅시다. 어디다 떨궜냐?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어디다 떨궈 놨을 거야 분명히. 어 저기 있다. 오케이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있다. 후. 드디어 찾았어요. 자 이제 깨기만 하면 돼요. 빠르게 깹시다. 하면은 애가 자꾸 막 뛰어다니죠?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 토시오는 그래서 보통 네, 여자들만 노리지 않나요? 아닌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자들을 타겟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여가지고 그런지. 검은 고양이 뇌로 뇌로 뇌로.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자, 고양이 대충 만나주고요. 저기로 가죠. 요거까지 주소 주고 갑시다. 그래서 나오죠. 무서우셔서 노래 부르는 건가요? 아니요. 너무 즐거워서요.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저 뭐냐 제 보면은 저 귀신 보면은 저 누님 귀신 보면은 생각보다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보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네. 맑은 눈동자를, 맑은 히토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네, 저 카야코를 갖다가 도대체 어떤 나쁜 자식이 저기 귀신을 만들어줬을까. 그죠? 아주 나쁜 놈이죠? 솔직히 와무 주기에는 아깝다고요? 저는 네 저도 안 가질 겁니다. 카야코 같은 네 저런 여자는 저도 안 가져요. 어떻게 같이 살아? 무서워가지고. 안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문 열어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빨리 스테이지 깨주면 되죠.
네. 아, 살짝 어지러워가지고, 네. 아, 게임 하다 보니까 좀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런지. 좀 어지러워서. 어지럽더라고요, 게임. 빨리, 빨리. 아. 뭐야? 오, 깜짝이야. 뭐니? 갑자기 보더니 도망가네요. 된 거 아닙니다. 쿠션은 고간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귀신이니까요. 그 위에 보이시죠? 여기 여기 잘 피해야 돼요. 잘 피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귀신들이 왜 저런지도 모름. 야, 거기 들어갔다가, 네,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죠? 괜히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포 영화 중에 제일 무서운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공포 영화 중에 제일 무서운 공포 영화. 엑소시스트요? 엑소시스트가 조금 무서워요? 더싱 1편이라 이벤트 호라이즌이요? 덴티스트라고 치과 나오는 영화 좀 무섭다고요? 왜요? 알포인트? 그런데 착시나리도 네 그거죠. 일본 거죠. 똥똥똥똥똥똥똥똥똥 그거. 그거는 게임으로 없나? 그것도 게임으로 있을만한데? 자, 이제 마지막 깜짝 이벤트. 휙! 밀려 그러죠? 하는데 끝났죠?
네. 난간 저 뭐냐 옥상에서 떨어뜨리려고 민 거예요. 결국 죽어버렸죠? 강한 원념을 가진 채로 네 죽어버린 영혼들이래요. 네, 다 모였죠 이제? 다 모았어요. 드디어 나왔다. 그런데 저주받은 우리 집 이렇게 돼 있네요. 저주받은 우리 집. 제 뒤에 있는 여자요? 없는데요? 이제 집안에 들어간 건가? 그래서 여기 거긴데요? 네. 토시오 집인데, 토시오 집? 카야코랑 토시오 살고 있는 그 집인데? 큰일 났다. 너 큰일 났어. 너 죽었어. 여기 들어가면 죽어. 쟤는 뭔 깡으로 여기 들어왔네. 아이비, 아이비가 시로이 온다. 와, 난나노. 이러네요. 오카상, 오토오상, 니짱. 그러네요. 민나 어쩌고 얘기하네요. 아까 전에 그 주인공 여잔가 보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아이비라는 그 개랑 같이 다니던 여자. 네. 전화가 안, 먹통인가 봐요. 통화질 않나 봐요. 야, 너네 가족 다 죽었어 벌써. 나니 나니? 아니 주원 언에서 보니까 그 누구였더라? 네 어떤 아저씨가 여기 불 지르려고 하는데 불 지르려고 하다가 결국 당하더라고요. 네 불 다 질렀어야지. 확실하게 휘발유 뿌리고 빨리 네, 불 지르고 도망갔어야지. 알칼리 건전지. 이럴 것 같았어요. 왠지 손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손이나 얼굴 같은 거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잘 막았죠? 이런 거에 안 당하지. 게임 마스터 와무가 네, 이런 거에 당할 리가 없죠. 그죠? 초반에는 조금 실수할 수 있어도 이렇게 후반까지 왔는데 저런 거에 당할 와무가 아니죠. 일단 당하기 싫은데. 여기는 안 열리고 여기 문 잠겼고요. 어떻게 자꾸 전화가 오냐. 2층으로 가야 되는데. 게임 몬스터요? 아닌데요? 게임 마스터인데요? 게임 몬스터! 근데 닉네임 나쁘지 않은데요? 게임 몬스터 마무.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아이돌 이름도 그거잖아요. 네, 랩몬스터 있잖아요. 랩몬스터 저처럼. 네, 저는 게임 몬스터. 나쁘지 않은 이름인데? 네.
오락괴물. 무슨 소리지? 그냥 오락괴물이라는 그 어감 자체가 너무 웃겨가지고. 오락괴물 이런데 어감 좋은데요. 오락괴물. 네. 게임 마 게임 몬스터. 여기로 가야 되나? 소리가 들리는데. 요시다. 왜 참피 도망가게 냅두냐고요? 보자마자 도망가잖아요. 뭐 어떻게 쫓아가요 저걸. 벽 속으로 사라져버렸는데. 네. 이제 열쇠를 얻었으니까. 소리가 나냐? 뭐야 자꾸 소리가 나는데요? 다음은 스플렉스 한번.